선크림 베이스, 프라이머, 파운데이션, 컨실러, 파우더 그 위에다가 스프레이까지 뿌리진 않으시는가요? 제가 드디어 민감하신 분들, 홍조 피부, 트러블 피부도 안심하고 순하게 오랫동안 바를 수 있는 그린어리한 그린 톤업 크림을 개발을 했습니다. 무려 210일 동안 6차 샘플을 거쳐서 선크림 대신 발라도 되고요. 진짜 딱 반 톤업이에요. 여러분 진짜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몰랑이분들 안녕하세요. 봄을 맞아 돌아온 너랑 나랑 아랑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소리 질러! 너랑 나랑 아랑입니다! 예! 여러분 드디어 헤이네이처와 너랑 나랑 아랑이 2023년을 맞이해서 첫 번째 돌아오게 됐는데요. 혹시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거나 외출할 때 스킨케어 바르고 선크림 베이스, 프라이머, 파운데이션, 컨실러, 파우더 그 위에다가 픽서와 스프레이까지 뿌리진 않으시는가요? 와 진짜 그거 언제 다 하고 있을까요? 사실 제가 20대 초반에 그렇게 하고 다녔는데 와 그렇게 하면 할수록 피부가 답답하고 뭉치고 떡지고 너무 텁텁해요. 와 과거에 내 자신 송아랑 대단하다 대단해. 요즘에는 그렇게 하기 너무나도 귀찮고 오래 걸리고 답답해서 그렇게 못해. 확실히 트렌드가 바뀌면 바뀔수록 답답하고 완벽한 커버력보다는 원래 내 피부인 것처럼 정말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빛나는 그런 피부를 찾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런 고민에서부터 저는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내 피부를 자연스럽게 조금 더 예쁘게 표현해줄 수 있는 제품은 없을까? 성분의 진심인 헤이네이처와 정말 제품 잘 만드는 코스맥스와 함께 오랜 시간 동안 토너크림을 개발하고 디벨롭 해가지고 무려 210일 동안 6차 샘플을 거쳐서 드디어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처음으로 보여드릴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와 진짜 너무나도 떨리고 우리 몰랑이 분들에게 가장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만큼 너랑 나랑 아랑으로 찾아갈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살짝 얘기를 했었지만 제가 뭐 원래 본업이 메이크업 일을 하기도 했었고 전공도 하고 이제 학교도 나오고 그리고 요즘에 제품도 이것저것 많이 접하다 보니까 제품 보는 눈이 정말 높아요. 이렇게 쓸데없이 너무 많이 높아졌어. 그래서 토너크림에 대한 기준도 약간 저만의 기준이 있거든요. 일단 톤업 크림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톤업 기능은 완벽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설픈 톤업 진짜 용납 못하고 확실한 톤업 크림이라는 제형감에 걸맞게 진짜 크리미하고 발림성은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톤업 크림은 이게 베이스와 스킨케어의 딱 중간 단계다 보니까 확실히 순하고 발림성도 좋아야 되고 성분도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속력이나 마무리감 그리고 끈적임까지도 동시에 체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체크할 것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더라고요. 제가 드디어 민감하신 분들, 홍조 피부, 트러블 피부도 안심하고 순하게 오랫동안 바를 수 있는 그린어리한 그린 톤업 크림을 개발을 했습니다. 고생했다 내 자신. 사실 작년 가을부터 시작해가지고 추운 겨울철 그리고 요즘 이 봄까지 진짜 오랜 시간 동안 개발을 함께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형도 계속 바뀌고 진짜 뭐 성분부터 시작해서 컬러부터 시작해서 엄청 고생을 많이 했던 제품이다 보니까 여러분 진짜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토너크림을 처음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 몰랑이분들의 의견도 엄청 많이 물어봤어요. 몰랑이분들이 원하는 토너크림은 어떤 건지 그래서 몰랑이분들의 의견도 엄청 많이 주셨고요. 뭐 저는 순해야 돼요. 저는 발림성이 좋아야 돼요. 저는 톤업 기능이 엄청 많아야 돼요. 라고 몰랑이분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코스맥스 측에서 이제 저한테 샘플을 주시기도 했고 여기서 헤이네이처가 성분을 중심으로 잡아주셔가지고 약간 요 3박자 조합이 진짜 기깔나게 잘 맞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몰랑이분들과 저의 의견이 들어간 코스맥스가 집중적으로 만들어낸 헤이네이처가 약간 성분의 진심인 이런 완벽한 토너크림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세상 밖에 나온 토너크림이 뭐냐면요. 헤이네이처의 어성초 그린 토너크림이에요. 딱 헤이네이처 감성으로 깔끔한 패키지를 자랑하고 있고요. PCR 100% 재생튜브로 환경까지 생각한 헤이네이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컬러는 그린 컬러가 메인입니다. 바르고 나면 톤업이 살짝 되면서 맑아지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고요. 사실 시중에 보면 핑크 톤업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저는 홍조 피부고 트러블이 워낙 자주 나는 피부로서 핑크 톤업은 사실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왜냐면 핑크 톤업이 오히려 나의 붉은기를 조금 더 부각시키는 느낌이라서 그래서 저같이 민감하고 트러블이 자주 나는 피부 그리고 약간 동양인 피부에 잘 맞는 그린어리한 컬러를 메인으로 잡은 게 핵심이거든요. 붉은기에
보색인 그리너리한 컬러가 붉은기를 살짝 잡아줄 뿐더러 내 스킨톤에 딱 반톤 정도 업해주는 컬러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그린에서 살짝 화이트가 살짝 가미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요거를 쓱쓱쓱쓱쓱 발라주면 진짜 딱 반톤업이에요. 저는 한 톤업도 아니고 딱 반톤업을 원했기 때문에 반톤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완전 추천. 그리고 성분도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성분은 헤이네이처가 중심적으로 같이 잡아줬는데요. 핵심 성분으로는 어성초 추출물이 메인으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민감하신 분들도 안심하고 충분히 바를 수가 있다라는 게 메인이고요. 그리고 안에 솔비톨이랑 판테놀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극을 완화해주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민감하신 분들, 트러블이 잘 나시는 분들, 뭘 발라도 약간 자극이 올라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토너 크림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들다가 이제 몰랑이분들의 아이디어를 얻었거든요. 근데 몰랑이분들이 언니 저는 선크림 기능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안에 무기자차 선크림으로 넣었습니다. 무기자차로 SPF50뿔에 PA++++로 넣었기 때문에 선크림 대신 발라도 되고요. 저는 그래서 강아지랑 산책하거나 진짜 출근할 때는 이거 하나만 발라주고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선크림 기능까지도 같이 갖췄다라는 점 한 번 더 칭찬하고 갈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TMI가 있는데 이제 몰랑이분들과 제가 같이 고민이 많았었던 부분이에요. 이제 제품을 만들면서 실리콘에 대해서 가장 고민이 많았어요. 저는 제품을 찾아보고 제조하다가 알게 됐는데 토너크림에 실리콘이 정말 대량으로 함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가장 큰 숙제는 실리콘을 가장 적게 넣으면서 발림성은 부드럽게 만들 수 없을까였거든요. 그래서 3차, 4차, 5차, 6차까지 샘플링을 거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바로 실리콘의 함량을 가장 적게 넣자였어요. 실리콘을 진짜 극극극 소량만 넣고서는 발림성을 살짝만 채우고 그 위에다가 자연 유래인 오일 성분을 넣었는데 이게 진짜 고가거든요. 이 고가의 자연 유래 오일을 넣어가지고 발림성을 진짜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이 과정에서 진짜 BM님이랑 엄청 오랫동안 고민을 거쳤는데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만져보면 진짜 크리미하면서도 부들부들거리는 마무리감이 느껴집니다. 나중에 바르고 나면 이게 약간 촉촉한 실키함이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번들거리는 느낌도 없고 끈적임도 하나 없을 뿐더러 써보면 마무리감이 와 진짜 좋다라는 느낌을 단번에 느낄 수가 있어요. 손에도 살짝 발라보면 가볍게 톤업되는 게 보이시죠? 얼굴에 발랐을 때 더 잘 보이는데요. 가볍게 톡톡 찍어주면서 크림 바르듯이 흡수시켜주면 끝입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가지고 정말 간편하고 쉽다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코 끼임이나 모공 끼임도 없을 뿐더러 모공을 자연스럽게 메꿔준다라는 점도 알려드릴게요. 화산 톤업을 원한다면 이거 그냥 위에다가 더 발라줘도 괜찮고요. 몰랑이분들의 후기도 있었는데요. 오히려 너무 밝은 피부톤이 쓰면 약간 그린 컬러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평균적인 피부톤 21호나 23호 정도는 나의 홍조를 잡아주면서 그린 컬러가 반톤 업시켜주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리뷰도 많이 남겨줬으니까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총정리 가도록 할게요. 자, 헤이네이처의 그린 톤업 크림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하냐? 사실 피부 타입은 상관없이 크림 타입이라서 모든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요. 그린 컬러라서 홍조 피부, 동양인 피부에게 딱 잘 어울린다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무기자차에 SPF 50PA++++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크림 대신 써도 되고요. 선크림이랑 같이 써도 무방합니다. 전혀 밀리지가 않고요. 위에다가 쿠션, 컨실러 충분히 더 발라도 됩니다. 약간 컬러 코렉팅처럼 써도 되기 때문에 메이크업 베이스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 한 번 더 알려드리고요. 지속력 5시간 이상이 지나면 지속력은 살짝 떨어지지만 위에다가 한 번 더 발라주면 다시 한번 올라온다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피부톤 이나 모공 끼임은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니까 약간 마무리감까지도 같이 잡아준다라는 점 알려드리고 이게 왜 가능하냐? 위에다가 대량의 실리콘 넣지 않았어요. 저희는 정말 자연 유래 고가 오일과 안에 판테놀이랑 솔비톤의 꿀조합으로 성분을 믿고 쓰셔도 됩니다. 왜냐? 헤이네이처가 만들었으니까요. 이렇게 지금 총정리 한번 드렸고요. 자, 여러분 제가 영상 초반에 너랑 나랑 아랑이라고 했었잖아요. 기초 라인까지 한 번에 만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인 27일부터 28일까지 너랑 나랑 아랑으로 만날 수 있다라는 점 알려드리면서 치킨 두 세트를 구매하시면 마스크팩 두 장이 같이 가는 구성이고요. 23% 할인된 금액 38,500원, 앰플 두 세트에 마스크팩 두 장이 같이 가는 구성으로 23% 할인된 금액 53,900원입니다. 여기에 스킨 앰플 토너 크림 구성에 마스크팩 3장이 가는 구성으로 30% 할인된 금액 63,000원이고요. 우리 몰랑이 분들 정말 알차게 각각 구성을 쪼개서 또 준비를 했으니까요. 혹시 궁금한 점은 더보기란에 있는 너랑 나랑 아랑 풀친으로 메시지 주세요. 그럼 우리는 언제? 27일에 만나요. 안녕! 너랑 나랑 아랑 헤이니치 하세요.